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비안 23년 1분기 어닝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결과는 좋아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56% 상승 중입니다. 제목, 리비안 예상보다 적은 분기 손실 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 목표 재확인.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리비안은 화요일 예상보다 적은 1분기 손실을 보고 했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2023년까지 5만 대 차량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비아는 현금을 절약하기 위해 지난 몇달 동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키포인트 확인해 봤고요. 본문입니다. 리비아는 손실이 더 적다고 보고 있고 5만 대 차량 생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 후에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 상승한 거죠. 어닝 보고 내용은 주당 손실이 1.25달러 조정에서 예상은 1.59. 수익은 레베뉴는 6억 6천백만 달러. 리비아는 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일단 15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총 수익은 전년 대비 9,500만 달러에서 급증했습니다. 리비안 현금은 2022년 말 121억 달러에서 현재 118억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이게 지금 생산량을 가속하면서 이렇게 된 거겠죠? 1분기 자본 지출은 2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4억 1,800만 달러에서 감소했습니다. 지출도 감소했다는 게 되게 좋네요. 리비아는 현금을 절약하기 위해 지난 몇달 동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력도 6% 정도로 900명 감축한다고 밝혔고, CEO는 어닝 발표에서 2023년 핵심 우선순위는 변경되지 않았고, 생산 증대, 비용 절감하고, R2 플랫폼 및 미래 기술 개발, 뛰어난 엔드투엔드 고객 경험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쫀쫀하게 사는 게 되게 결과는 좋은 거죠. 내부적으로 고통은 있지만 결과는 이렇게 좋습니다. 리비아는 4월 3일 1분기에 9,395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서 고객에게 7,946대 인도했고, 두 수치 모두 4분기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회사가 자체 제작한 엔듀로 전기 모터와 저렴한 인산철 리튬 배터리 팩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립 라인을 업그레이드함에 따라서 공장 가동 중지한 그 결과입니다. 공장 가동 중지한 만큼 덜 생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CFO는 새로운 모터와 배터리가 R2뿐만 아니라 현재 차량 플랫폼에서 장기 목표 비용 구조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리비안의 알트 플랫폼은 R1T 픽업 후 현재 시작 가격인 7,300달러보다 낮은 1년은 소형 차량을 뒷받침할 것이고, 현재 2026년에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비아는 연간 약 20억 달러의 자본 지출과 함께 2022년 생산량은 약두 배인 5만 대의 연간 생산 지침을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있음을 확인했고, 리비아는 현재 일리노이주 노멀에 있는 공장에서 아마존을 위한 R1T 픽업, R1S SUV 및 1년의 전기 배달 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비아의 어닝 발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 주주들에게 얼마나 좋은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뭐 여기다가 돈 쓰고 저기다가 돈 쓰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생활비 빵꾸 나고 더큰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계속 쫀쫀하게 살고 모아가면은 더큰 거, 뭐 무슨 새로운 차를 산다든지 그렇게 더 좋은 걸 해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그런 거안 가는 대신에 모았다가 더 좋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아무튼 리비아는 주가도 계속적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보다 19% 이상 지금 상승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리비안이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